안녕하세요. 성경의 전경민입니다. 오늘 유튜브 팬분들하고 중국인 팬분들하고 이렇게 지금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제가 한번 좀 음식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만나겠죠, 여러분들? 족발이에요, 족발. 네. 네.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저렇게 맛있게 잘 먹고 오겠습니다. 족발은 피부 미용에도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유튜브 초보인 고양이 엄마 꽃돼지 TV의 정식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님의 팬이기도 하고요. 저 약수고요. 저는 엄마 집사. 저는 아빠 집사입니다. 고기 드세요. 좋아하시는 족발. 와, 이거 진짜야? 진짜. 진짜가 뭐에 나와요? 껍데기 있잖아요. 응. 껍데기에다가 이 자체가 피부 재생률이 좋아. 이 집에 좀 맛있네. 맛있죠? 이 집에 족발이 맛있네요. 짠. 여러분들 맛있겠죠? 맛있겠죠? 아. 쫀득쫀득한데 너무 맛있다. 저희 아치랑 저랑 사이다 먹고 있습니다. 저도 술 안 했는데 여러분들 저 술 안 먹는 거 아시죠? 이거 사이다예요 여러분. 사이다. 이게 맨날 튀기더라고. 응? 세상 이름이 이런 것 같아. 어디서? 이 집이? 맛있어서? 아니. 똑같습니다. 자기가 이쪽으로 여자도 많이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 아찌가 고기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먹긴 하는데 오늘은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진짜 맛있네요. 족발 없어서 못 드시잖아요 지금. 왜 하세요? 아 지금은 없어서 못 먹어요. 초기에 그랬다고요. 초기에. 오늘 정영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커피도 마시고 밥도 같이 먹으니까 너무 좋네요. 브랜드나비입니다. 조명민님 직접 만나니까 너무 자상하세요. 완전히 동네 형님이십니다. 동네 형님. 안녕하세요. 우리 꽃돼지님. 와사비? 여러분,
여러분 아직까지 한참 먹어야 되거든요.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송도의 전인민이고요. 앞에 본 팬분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만나러 와가지고 지금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아 나는 조사 많이 안 해. 이런 거 요거. 아 방송 거의 전에 인사 한번 좀 해. 예. 네, 전영민님 방송 많이 시청해 주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에 아니 항상 전영민님 응원해 주세요. 빠이.